오늘 서울은 23.7도로 출발해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대관령 지역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6.6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날은 흐리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강원도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곳곳에 비가 이어지거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강원도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광주와 대구 모두 29도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강릉은 23도, 부산 지역이 27도에 머무는 등 오늘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